제가 아주 간단한, 예. 물론 이걸로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아주 간단한 혹 자가진단법을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한번 같이 나오네요. 보실까요? 옥지수 네. 알아보기. 네. 저희 체크하면 돼요? 체크를 하면서 네. 이거 볼게요. 해보세요. 제가 운전하다 네. 자주 짜증을 내는 편이다. 네, 짜증나요. 네.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오면 짜증이 난다. 아, 짜증나요. 의견이 부딪힐 때 내 의견이 옳다고 생각될 때가 완전 많다. 그렇게 생각하죠. 시간에 쫓기면 많이 조급해진다. 네, 화가 나. 할 맞아요. 일이 많으면 짜증이 난다. 다섯 개 다 해당되는데? 네, 오, 더 그러게요. 있습니다. 더 있어요? 네. 나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네.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짜증이 난다. 짜증나. 나는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빠질 때가 자주 있다. 내가 정한 규칙에서 벗어나면 화가 난다. 네.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면 화가 난다. 네. 강승환 아나운서 몇 개입니까? 10개. 그러니까 안 들어봐도 웃지수 엄청 높은데? 아닌 사람 이게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건 난 이해 안 가는데. 전 한 3개 정도인가? 아, 그러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진짜로. 6개 정도. 뭘 3개라고 거짓말을 해. 정말 정말. 아니, 근데 물론 이제 아주 간단한 거라서요. 우리 한번 좀 해보시라는 건데요. 이 10개 중에서 네. 5개 미만이면 저네요. 그죠 뭐 정상 범주 이렇게 봅니다. 정상이야. 네. 네. 근데 6, 7개면 저요. 네. 아, 5개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아, 제가 네. 초기 단계인가? 네, 그리고 8개, 9개면 우리 강승환 아나운서 나 10개, 나 10개 5개 위험 신호라고 봅니다. 위험 단계 위험 단계 네. 10개면 10개는 뭐야, 10개면 10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노 조절 단계 상태에 아, 열받네, 진짜 의심을 해봐야지 지금 이 순간에 해 내가 무슨 분노 조절 장애라고 깜짝 놀랐어요. 강승환 아나운서 사랑이 빼고 출근했을 때 얼마나 우고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힘들었어. 네. 아, 근데 저는 이제 그런가요? 제가 사실은 조금 욱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제 자가진단 했으면 박사님 네. 안 해야 되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좀 잘 조절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 조절을 하는 방법보다 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네. 내가 언제 욱하나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욱이 건드려지는 있어. 그 이유가 다 다르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요 꼭 아이 공부시킬 때 욱하세요. 네, 그러면 아 내가 이럴 때 꼭 욱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분은 뭐 피곤할 때 몸이 아플 때 그리고 특히 어떤 분은요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서 욱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왜 그래 막 이러면 아 조용히 해! 막 이러면서 본인이 소리 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울거나 소리를 지르면 본인이 막 욱해서 막 본인 더 소리를 지르고 가족 간에도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태가 늘 안 좋거든요. 사람은 뇌가 좀 깨야 자기 조절을 하는데 네. 뇌가 안 깬 아침 시간에는 조절 능력이 조금 미숙할 수 있는데 이때 꼭 아내가 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침에 잠깐 볼 때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보 빨리 가서 이거 해서 은행 가서 그거 처리하고 나한테 보내주고 어머니한테 연락하고 그러면 아 조용히 하라고 알았어 아, 그만해 막 이러고 또 아내가 내가 그만하면 어떡하라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화내고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 나는 소리에 좀 예민하고 이럴 때마다 욱하는구나 뭐 이런 걸 알게 되면 아 나의 원인은 이런 면에 있구나라는 것을 일단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욱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생긴 감정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동안 쌓여서 형성되어진 아주 깊숙한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럴 때 욱하는구나. 그리고 한 번이라도 욱을 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네. 아니, 우리 강승환 아나운서 사실 성격이 참 좋아요. 네. 그래서 욱하는 경우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특정 부분에 대해서 욱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아이 때문이 아니라 뭐 주변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욱할 때도 워낙 있잖아요. 워낙 많으니까. 그럼요, 뭐 적어야 많죠. 되나요,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식당에 갔는데 약간 친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드실래요? 근데 그 식당 주인은 처음 본 사람이에요. 사실 뭐 이렇게 나한테 나쁘게 할 일이 없는데 그렇지. 그럴 때 꼭 기분 나빠지면서 나 그 식당 다시 나가 네. 나 진짜 다시 나가 그러시는군요 네, 다시 네. 나가 그 식당 조금 위험 신호 같은데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요 욱 일기를 제가 써보라고 아, 욱 일기 네, 욱 일기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꼭 이럴 때 내가 기분이 나쁘구나 그리고 여기서 조금 한 발 더 가면 내가 언제나 욱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 상황마다 적어보는 거죠. 메모를 해보고 네. 이 상황을 적어보고 그 다음에는 나의 반응을 적어보는 겁니다. 아 이럴 때 꼭 내가 이러는구나. 이것들을 알게 되면 알게 되는 건 자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물론 알려면
끊임없이 성찰하고 탐색하고 알아보려고 하고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노력이 이러한 자각의 과정을 통해 아 나한테 이런 면이 좀 있구나 네. 이걸 알게 되고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을 일상생활에서 습관화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자, 됩니다. 그러면 네. 저희가 강승화 아나운서에게 이렇게 두꺼운 노트를 사줄 테니까 네. 욱일기를 좀 자주 써보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 나 지금도 욱하는데 후배 주제에 지금 제가 아까 그 소개를 해드릴 때 적어야 돼. 그 강성규가 놀릴 때 대화법이 따로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요. 대화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나의 좋은 감정이든 화나는 감정이든 욱이든 다 말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어가 참 중요하지 그럼, 않겠습니까? 네, 그럼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끼리 대화하거든요. 그래서 대화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대화법입니까? 네. 근데 우리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루에 많은 말을 해요. 정말 많은 말을 네. 하는데요. 그래도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고마워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고마워를 많이 한다고요? 네. 나는 사랑해 한 1년에 몇 번 안 하는 거예요. 다들 화들짝 놀라시는군요. 네. 네, 어쨌든 뭐 많은 말들을 하는데요. 네. 사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준비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오늘 중요한 거 가르쳐드리려고요. 아, 문제, 네. 네.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요. 한번 네. 보실까요? 나오고 있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실수가 윤지와 함께 놀다 실수로 안경을 쳤다. 윤지는 엉엉 울었고 지수는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런데 윤지가 계속 짜증을 내며 윤지 있을 때 당신이 해야 할 행동. 윤지에게 사과를 받으라고 말한다. 윤지에게 너는 애가 속이 왜 이렇게 좁니? 말한다. 지수에게 왜 그랬냐면 화를 낸다. 윤지의 기분이 풀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윤지와 지수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 저는, 네. 저는 5번? 5번? 네. 저희 둘은 5번? 좀 격리를 시켜놔야 좀 진정이 네.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아주 답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네. 욱숭아는 아니, 나는 솔직히 윤지가 잘못하고 아, 저 제 생각에는 네. 윤지가 잘못을 한 거 그러니까 사과했는데 안 받아준 거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속이 좁니라고까지는 하긴 않아도 좀 받아 사과를 좀 받아 이 정도는 할 것 같아요. 네, 네. 받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네. 아니 근데 다 일리가 있으세요. 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정답은 없고요. 네. 그러나 그래도 답은 4번입니다. 아, 4번? 네. 기다린다. 근데, 기다린다. 네,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 미안해라는 거 또 고마웠어요. 또 아유 잘못했습니다. 이거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네. 사과는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면 틀림이 없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이 사과를 너무 먼저 가르치는 것은 조금 고려해봐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미안해라는 사과의 마음은 네. 상당히 아주 이렇게 오랜 동안 무르익어야 되는 감정입니다. 그러면 만 나이로 4살, 5살, 6살 아이가 정말 미안해하는 마음이 무르익기는 나이가 어립니다. 더군다나 최소한 만 나이로 6, 7살은 돼야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인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먼저 사과라는 아주 철학적이고 형 이상적인 그런 관념을 먼저 가르치면 아이들이 앵무새처럼 미안해 이렇게는 하지만 미안해 하고 다시 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미안해를 먼저 시키면 아이들 마음이 억울해요. 네, 그래서 더 욱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두 번째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 발달되는 과정에서 자기 마음을 먼저 알아차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를 표현하면 아, 네 마음이 그런 마음이구나. 이렇게 이 마음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마음을 배웁니다. 마음도 배우는 겁니다. 수학만 배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잘 배워야 스스로 자기 마음의 정서적 안정성을 찾아가게 됩니다. 언제나 스스로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늘 욱하는구나. 알았어, 내가 언제나 그러지? 끝이 안 좋았지? 그래. 아, 진정하자. 내가 좀 참아야지. 이런 상황이네. 이렇게 스스로 자기 마음의 정서적 안정성을 찾아가야 0부터 10이라고 했을 때 0이 제일 안정된 거고 10이 제일 욱하는 거라면 네. 한 8만큼 올라왔어요. 그때 스스로 정서적 안정성을 찾아서 0까지는 아니어도 6이나 5만큼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래 내가 지금 욱하려 해. 아 참자 진정하자 이렇게 하는 걸 가르치려면 자기 마음을 먼저 아는 알아요. 자기 마음을 인식하는 걸 가르쳐야지 상대한테 사과하는 걸 먼저 가르치면 순서가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네 사과는 가르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서에 맞게. 그렇군요. 네.